광화문이나 해고 노동자의 고공 농성장에서 그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갈등과 폭력의 한 복판에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온 그를 세상은 거리의 인문학자라고 부르는데요. 그런가 하면 그는 같은 시대를 살지 않은 원효와 마르크스를 한자리에 불러내기도 합니다. 인류에 닥친 전 지구적인 위기에 대해서 대화하지 않는다면 희망은 없다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작업이라고 하죠. 자, 그 첫 걸음으로 우리 시대에 만연한 차별과 폭력에 대한 대화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한양대학교 이도훈 교수를 모셔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의 많은 저작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원효와 마르크스와의 대화거든요. 어떻게 이 두 사람을 함께 모이게 할 생각을 하셨나요? 지금 인류 사회는 거의 종점에 이르렀다고 봐요. 환경 위기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 존재하는 동물 가운데 38%가 멸종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불평등도 상위 10%가 부의 4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심화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서양도 한계가 있고 동양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양의 어떤 과학적인 방식으로 분석을 하고 서양의 어떤 사상으로 안 되는 것을 넘어선 패러다임을 동양에서 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그 새로운 대안을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한번 찾아보죠. 네, 그럼 오늘 강연 귀 쫑긋하고 잘 들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폭력의 시대, 눈부처를 만나다. 이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임에도 불구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플로이드 살해 이후 전 세계적으로 블랙 라이브스 매터스라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인류가 1년에 폭력으로 살해하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 것 같습니까? 자그마치 47만 5천 명에 달합니다. 4명의 어린이 가운데 1명, 3명의 여성 가운데 1명, 17명의 노인 가운데 1명이 살해당하거나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폭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폭력을 행하게 할까요? 우리 인류는 700만 년 전에 보노보 침팬지 진화선에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팬지하고는 98.4%의 유전자가 같습니다. 그리고 보노보하고는 98.7%나 유전자가 같습니다. 즉 우리에게는 보노보도 있고 침팬지의 유전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폭력에 대해서는 보노보와 침팬지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침팬지는 먹이나 아니면 짝을 놓고 경쟁을 할 뿐만 아니라 폭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노보는 그런 갈등 현상이 빌어졌을 때 섹스와 포용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보노보와 같이 경쟁이 일어났을 때 포용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유전자도 있고 침팬지처럼 갈등과 경쟁과 싸움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방식도 있습니다. 또 우리 인간은 이기적 유전자도 있고 이타적 유전자도 있습니다. 리차드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론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모든 동물은 이기적 유전자를 가진 생존기계에 불과하다. 그것이 원숭이의 모습을 했건 고래의 모습을 했건 모두가 다 이기적 유전자를 담은 생존기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기적 유전자의 목적은 바로 자기의 유전자를 더 늘리려는 데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수컷끼리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경쟁에서 이긴 수컷이 암컷을 독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사자나 몇몇 동물들은 그 경쟁에서 이기자마자 새끼들을 죽여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나 자기 유전자가 아닌 새끼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새끼를 죽여야만이 암컷들의 발정 시기가 앞당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 또한 그런 이기적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과 경쟁해서 거기에서 이겨서 자기 자식이 더 잘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전쟁도 불사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반론을 편 사람이 바로 윌슨입니다. 윌슨은 이타적 유전자론을 폅니다. 인간 또한 사회를 형성하면서 이타적 협력을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원시시대에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3마리의 사슴을 잡았어요. 그러다가 10명이 짝을 지어서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40마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럼 n분의 1로 나누더라도 저한테는 4마리의 몫이 돌아옵니다. 이타적 협력을 하는 것이 이기적 목적에도 부합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이타적 협력을 한 것이 오히려 이기적 목적에도 부합되고 더 진화에서도 성공할 수 있음을 깨닫고 이타적 협력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제 머릿속에 뇌 신경세포가 과연 몇 개나 있는 것 같아요? 대개 뇌과학 책을 보면 천억 개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각 뉴런마다 천 개에서 만 개에 이르는 시냅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 속에는 거의 300조개 이상의 네트워킹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네트워킹이 있지만 리촐라티 박사 이전에는 그 뉴런들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감각신경세포, 운동신경세포, 연합신경세포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저 앞에 토끼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보고 이것이 망막에 맺히면 그것이 시신경세포로 전달되고 시신경세포가 전기신호로 바꿔서 연합신경세포한테 전달합니다. 그럼 연합신경세포가 모든 정보를 모아서 저건 토끼다, 너보다 약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운동신경세포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저것을 가서 잡아라. 만약에 사자라면 도망가라고 명령을 내리겠죠.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분류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리촐라티 박사가 우리 인류나 영장류는 미러 뉴런 시스템이 있다고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러 뉴런 시스템이 하는 것은 타자의 고통에 공감하거나 모방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기한테 감기약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아기가 쓴 기억을 하고 입을 꽉 담은 채 열지 않습니다. 그때 엄마가 어떻게 해요? 아 하고 입을 동그랗게 모양을 그립니다. 그럼 아기도 엄마를 따라서 입을 동그랗게 벌리고 그 사이에 엄마가 감기약을 아기한테 주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아기가 엄마의 입술을 모방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미러 뉴런 시스템이 하는 것입니다. 저기 급브레이크 밟는 소리가 납니다. 그럼 우리는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안 됐다, 누군가 다친 것 같은데 덜 다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미러 뉴런 시스템이 바로 타자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모두 모아서 피터 싱어라는 윤리학자는 인류가 혈연적 이타성, 집단 이타성, 호혜적 이타성, 윤리적 이타성을 증대시켜 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이 잘 되게 하는 것, 엄마가 자기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이게 혈연적 이타성이겠죠. 그리고 자기 집단의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이게 집단적 이타성입니다. 그리고 또 인류는 호혜적 이타성을 갖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밥을 사주면 그 사람도 일주일 안에 저한테 전화해서 밥 사주겠다 그러죠. 그게 호혜적 이타성입니다. 그리고 윤리적 이타성은 자기와 전혀 유전자가 섞이지 않았는데 이타성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윤리적 이타성에 가장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수연 씨라고 봅니다. 한국인 유학생 26살 이수연 씨가
다른 일본인 한 명과 함께 세이코 씨를 구하려고 철로에 뛰어들었다가 막 진입하던 전동차에 치여 세 명이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저기서 지하철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와 전혀 유전자가 섞이지 않은 다른 민족인 일본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수연 씨는 그 사람을 구하러 뛰어들었습니다. 피터 싱어는 윤리적 이타성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인간이 인간의 본성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피터 싱어 자신도 윤리적 이타성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월급의 상당 부분을 자기의 유전자와 전혀 다른 유전자를 가진 아프리카의 어린이들한테 기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의 본성보다 타자와 맥락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본성이 선하고 악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타자에 따라서, 사회적 맥락에 따라서 악이 더 증대될 수가 있고 선이 더 증대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굉장히 획기적인 논문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에이미 보가르라는 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팀이 형성됐습니다. 이들은 유라시아의 그 농경사회들을 분석했습니다. 지니 계수를 측정했습니다. 그런 결과 농경사회는 8,000년 동안 평등한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4,000년 전에 쟁기 농법이 발명이 되면서 불평등 사회로 이행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많은 학자들이 농경사회부터 불평등 사회가 시작됐고 신분사회가 형성됐다고 보았습니다. 그게 깨진 거죠. 그러니까 인류는 8,000년 동안이나 평등한 공동체를 이뤘던 것입니다. 평등한 공동체에서는 폭력이 극소화되었습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예가 터키의 차탈페이크 유적입니다. 이안 호도라는 고고학자가 25년 동안 차탈페이크를 발굴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뭐냐면 차탈페이크는 철저하게 평등한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차탈페이크의 집을 보면 언덕 위에 집들이 있는데 집들이 크기가 다 똑같습니다. 집을 지은 재료도 다 똑같이 진흙에다 갈대를 섞어서 지었습니다. 곳간의 크기도 같습니다. 그리고 더 큰 집, 엘리트들이 거주했던 집 이것이 없습니다. 소유물도 똑같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클라크 스펜서 라센이라는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차탈페이크에 대해서 바이오 아케올로지라는 학문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자, 바이오 아케올로지라는 것은 뭐냐면 기존의 고고학은 발굴된 유적 유물 몇 가지를 가지고 고고학자가 상상한 상상력을 발휘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 아케올로지라는 것은 생명공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응용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 유골의 유전자를 분석하고 또 그 위장에 남은 음식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의 유전자까지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또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차탈페이크가 중기 이후로 넘어가서는 불평등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3개 유골에서 자그마치 25개의 유골에서 폭력을 행한 흔적, 즉 골절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평등한 공동체였던 차탈페이크에 폭력이 발생했는가? 라센 교수는 결론을 인구 증가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구 증가가 되면서 이제 자원이 어떤 한계에 이르렀다. 그래서 자원을 놓고 경쟁이 발생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증가가 됐고 이 인구 증가로 인해서 쓰레기라든지
대변이라든지 이런 것이 순환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가축의 전염병이 이들 집단의 전염병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경쟁 때문에 폭력이 발생했고, 그래서 93개의 유골 가운데 자그마치 25개나 되는 유골에서 그 함몰된 흔적이 발굴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인류는 700만 년 역사 가운데 최고로 불평등한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상위 10%의 사람들이 40%의 부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 기업에서 최하위자의 임금과 최상위자의 임금이 297배나 차이가 납니다. 많은 연구를 보면 불평등이 심화할수록 경쟁과 스트레스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폭력이 따라서 증가합니다. 또 사회적 모순이 심화하면 사람들이 선한 마음보다는 이기적 유전자, 악한 유전자로 인한 폭력들을 더 증장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누군가 폭력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권력이 없을 경우에는 참습니다. 거꾸로 그러나 내가 권력이 있을 경우 소위 갑질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쁜 정치일 경우 그 집단의 구성원들은 폭력을 쉽게 행합니다. 여러분께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성의 시대의 대량 학살이 끊이지 않습니까? 폭력 가운데 가장 극단적인 것이 대량 학살입니다. 그런데 중세 무지몽매한 시대도 아닌 20세기에 또 인간의 상식과 교양이 가장 증대된 시기에 왜 아우슈비츠에서부터 시작해서 루안다나 또 현재 중동 지역에 이르기까지 대량 학살이 끊이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전쟁의 광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평화 시에도 또 일상의 장에서도 대량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학문적인 답을 한 사람이 바로 한나 아렌트입니다. 한나 아렌트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아우슈비츠 대학살의 주범인 아이히만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가기 전에 한나 아렌트는 악마의 자식을 보러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나 아렌트는 재판을 보고서 더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왜? 아이히만이 악마의 자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범한 이웃 아저씨와 같았습니다. 그럼 평범한 이웃 아저씨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왜 수백만을 죽이는 학살을 했는가? 이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다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순전한 생각 없음과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즉, 전체주의 사회에서 질문 같은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사람들은 순전한 생각 없음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 경우에 평범한 사람도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나 아렌트의 이론을 받아서 실제 실험을 했던 사람이 스탠리 밀그램이었습니다. 스탠리 밀그램은 4달러를 주고 시민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민에게 저 피험자들인 학생들에게 질문을 내라. 그리고 그 질문에 못 맞힐 경우 전기 고문을 할 수 있는 버튼을 눌러라. 그러면 첫 질문에 답하지 못할 경우 15볼트, 두 번째 질문에 답하지 못할 경우 30볼트의 전압을 가진 전기 고문이 가해진다. 그리고 실제로 그 시민들이 질문을 내서 못 맞췄을 때 그 버튼을 눌렀고 누르자마자 학생은 고통스러운 절규를 하고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 스탠리 밀그램은 이 실험을 하기 전에 정신분석의에게 설문을 했습니다. 과연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사람이 죽을 수 있는 450볼트까지 올릴 것인가? 몇 퍼센트라고 답했겠어요? 인간의 심리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정신분석이죠. 또 인간을 가장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도 정신분석일 겁니다.
그럼에도 정신분석의의 설문 결과는 100명 가운데 딱 한 명만이 450볼트까지 올릴 거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실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65%나 되는 시민들이 450볼트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탠리 밀그램 자신도 충격을 받고 이 실험은 수년 동안 공개하지 않았었습니다. The answer was slow dance. volts. This is danger serious shocking given him. Continue please teacher. Hey guys. The experiment requires that you go on teacher. Boy. It's 405 volts. 그래서 여기서 나온 개념이 바로 권위에 대한 복종입니다. 그 시민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4달러를 받았다는 의무감, 또 예일 대학의 유명한 교수라는 스탠리 밀그램의 권위에 대한 복종, 이것이 작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이 머뭇거렸을 때 스탠리 밀그램이 무게를 잡고 누르세요 이러는 순간 시민들은 눌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학자만이 아니라 대중들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우리에게 악마성이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근데 짐 바르도라는 사람이 스탠리 밀그램을 이어서 유사한 실험을 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 내에 감옥을 만들어 놓고 한쪽은 간수역을, 한쪽은 제수역을 맡게 했어요. 여기에서도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간수역을 맡은 사람은 3일 만에 제수역을 맡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폭력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단어가 루시퍼 효과라는 것입니다. 루시퍼가 천사가 됐다 악마로 전락한 것처럼 인간에게도 천사성과 함께 악마성이 있다. 이런 뜻으로 활용이 됩니다. 저는 대량 학살의 원인이 한나 아렌트가 말한 대로 악의 평범성, 또 스탠리 밀그램이 실험한 대로 권위에 대한 복종,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작용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내 앞에 있다면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만일 히틀러가 아이히만에게 독일 중산층 시민을 학살하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아이히만이 과연 아무런 갈등이 없이 학살을 했을까? 아니라고 봅니다. 또 스탠리 밀그램의 실험을 반박하는 실험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실험에서 참여한 시민들이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있을 경우 단 한 명도 450볼트까지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량 학살의 원인이 바로 동일성의 배제라고 봅니다. 그 근거로 대량 학살이 벌어지기 전에는 혐오 언어가 먼저 발생합니다. 히틀러도 라디오를 통해서 5년 동안 유태인은 유럽 정신을 훼손하는 이교도고 악마다 이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루안다에서도 투치족 바퀴벌레를 섬멸하자 이런 방송이 나간 뒤에 학살이 시작됐습니다. 동일성이라는 것이 집단 학살을 낳는 근본 동인이란 것을 잘 실험한 사람이 바로 제인 엘리엇입니다. 제인 엘리엇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암살된 날 밤새 울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저 선한 목사님을 죽게 만들었는가 이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학교를 가서 자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학생들인데 갈색 눈동자 집단과 파란 눈동자 집단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파란 눈동자를 한 학생들의 경우 기본권을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갈색 눈동자 집단의 학생들에게는 특혜를 주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갈색 눈동자 집단은 평소보다 변한 게 없었는데 푸른색 눈동자 집단에서는 성적이 떨어지고
아이들의 어떤 의욕이 상실되는 결과가 나타났고 이것은 졸업 이후에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갈색 눈동자 집단과 파란색 눈동자 집단을 서로 바꿔서 해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쪽의 동일성을 형성하면 타자라는 것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타자를 이교도, 유색인, 뭐 빨갱이 이런 식으로 구성하게 되면 그것은 죽여도 좋은 존재가 됩니다. 백인 어린이는 때리지도 못하는 신부가, 마야족이나 잉카족의 어린이는 별 죄책감 없이 죽였습니다. 우리나라 4.3 항쟁 때도 처음에는 섬 사람들을 죽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작전명도 레드헌터였었고 그냥 빨갱이들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알뚜루 으뚜루로 나눠서 해안 사람들이 중산간 마을 사람들을 죽이자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독일성을 형성해서 내가 백인이면 저쪽은 유색인, 내가 기독교도면 저쪽은 이슬람교도, 내가 우파면 저쪽은 좌파, 이런 식으로 타자를 구성하게 되면 그 타자들은 죽여도 좋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 사회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좌파, 우파 이것도 있지만은 지금 여러 가지 사태가 일어나는 것도 보면은 여성과 남성 사이에, 또 이쪽 지역과 이쪽 지역 사람 사이에, 또 같은 우파에서도 자유주의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 이 동일성을 형성하고 타자들에 대해서 철저한 배제와 혐오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안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대대의 논리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개는 대대라는 낱말 자체를 처음 들으실 것입니다. 한국인의 고유의 사상이자 논리체계이자 삶의 방식이 바로 대대입니다. 대대의 첫 번째 뜻은 A와 나대가 아니라 A and 나대입니다. 지금 밤이냐 낮이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화나면 낮이요, 어두우면 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12시라고 할지라도 밤인 동시에 낮입니다. 12시에서 0.001초도 모자라지도 남지도 않는 그 극점만 낮입니다. 12시 1분이라 하더라도 밤이 1분만큼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세계는 A와 나대가 아니라 A and 나대입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A and 나대는 모순이다, 이데아인 동시에 그림자, 진린 동시에 허위, 동쪽인 동시에 서쪽, 이것은 모순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분법적 모순율이 서양의 사상과 논리의 바탕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서양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A와 나대로 사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이데와 그림자, 이성과 감성, 진리와 허위 둘로 나누고, 둘로 나눈 이후에야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지개가 몇 가지 색이에요? 흔히 빨주노초파남보 일곱 가지 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빨강과 주황 사이에도 무한대의 색이 존재합니다. 그 색깔을 극도로 진한 주황에서 극도로 흐린 주황에 이르기까지 천 가지, 만 가지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실제 세계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대는 A와 나대가 아닌 A and 나대로 이 세계 그 자체를 직시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태극기가 있지요. 원래 그 태극기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파란 태극 안에 빨간 동그라미가 있고 빨간 태극 안에 파란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음양론의 원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순양, 순음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이분법으로 나눠져 있을 때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좌파 우파가 만나서 서로 자기 주장만 한다면 아무것도 변화가 없지요. 그러나 좌파가 우파 입장에서 생각하고 우파가 좌파 입장에서 생각할 때 둘 사이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 것처럼 우주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양 안의 음 안의 양이 작동할 때 이 세계는 운동을 하고 변화를 하는 것입니다. 대리는 바로 그런 인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술 또한 이 대대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봅니다. 한국 예술의 특성에 대해서 몇몇 미학자들은 막사발이나 민화, 민요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질박함이라고 말합니다. 그와 반면에 또 어떤 학자들은 고려 청자 같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아한 세련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 예술의 특성이 아니라고 봅니다. 거의 모든 나라의 민중예술은 질박합니다. 거의 모든 나라의 귀족예술은 세련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예술의 심층구조, 한국예술의 특성이 뭐냐? 그러면 저는 정한의 아우름이라고 봅니다. 이쪽에 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특별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정입니다. 그 정이 끊어질 때 한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과 한이 대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정이 깊어서 한이 더 깊고 한이 더 깊을 것이기 때문에 정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한을 주는 사람은 원수가 아닙니다. 내가 정을 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을 준 사람, 정을 많이 준 사람이 바로 한을 일어나게 하고 그 한을 풀지 못하면 화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문화는 한의 문화가 아닙니다. 한을 승화시킨 아우름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와 예술을 보면은 한을 무심, 해학, 신명, 풀이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향가를 보면 초구와 승구에서는 정이나 한을 이야기합니다. 제망매가를 예를 들면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미타찰에서의 다시 만남으로 인간이 무상한 삶을 영원한 삶으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종장의 첫 음절이 차사라 그래서 감탄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차사를 기반으로 해서 낙구에서는 초구와 승구에 나타난 모든 정한을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시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장, 중장에서 정한을 이야기한다면 시조의 첫 음보는 감탄형입니다. 그 감탄형을 통해서 서정성을 고조시킨 다음에 전환을 해서 종장에서는 초장과 중장에 나타난 여러 가지 갈등이나 대립을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탈춘만 하더라도 정은 양반과 상민이 다 같이 공존하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한은 봉건사회에서 서로 신분사회로 대립과 갈등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학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탈춤의 심층 구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보면서 옆에 사람을 한번 마주 보세요. 그리고 아주 가까이 다가가서 눈동자를 한번 쳐다보세요. 그러면 상대방 눈동자의 내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눈부처입니다. 눈부처란 것은 크게 세 가지 뜻입니다.
첫째 의미는 주객의 이분법을 해체하는 대대입니다. 상대방의 눈동자를 보는 순간 너와 남의 경계가 무너집니다. 상대방의 몸인데 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상대방의 눈동자를 보는 순간 내 눈동자에도 상대방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부초를 보는 순간은 너와 남, 주체와 객체의 이분법이 무너지는 경계입니다. 둘째 의미는 내 안의 불성과 상대방의 불성이 서로 드러나는 경계입니다. 자, 내가 누군가 때리러 갔습니다. 근데 상대방 안에 눈동자를 봤어요. 그러면 때리지 못할 것입니다. 자, 햄릿을 읽지 않은 사람조차도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문장은 잘 압니다. 햄릿의 서사를 구성하는 가장 큰 동인은 햄릿의 우유부단합니다. 햄릿이 왜 우유부단했을까요? 햄릿의 의식의 장에서는 클로디스는 자기 아버지 부왕을 죽인 원수입니다. 그러나 무의식의 장에서는 클로디스는 자기가 하려던 욕망,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와 결혼하려고 하는 그 욕망을 대신한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의식의 장에서는 클로디스를 죽이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를 죽이려는 순간 자기를 죽인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눈부처라는 것은 내 안의 불성과 타인의 불성이 하나로 되는 경지입니다. 세 번째는 동일성이 포획되거나 환원되지 않는 차이 그 자체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한 사례로 시드니 포이티어가 주연한 초대받지 않은 손님을 보면 자기 외동딸이 어느 날 흑인 의사를 데려옵니다. 상류층에 있었던 부모는 당연히 반대하죠. 그에 대해서 딸이 항거합니다. 가장 진보적이고 도덕적이라는 아버지가 왜 반대하느냐.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흑인 의사와 대화를 시도합니다. 너 뭐하는 일 하냐? 저 아프리카에 가서 사람들에게 응급치료술을 가르쳐준다. 그래서 10명을 가르쳐주면 그 10명이 자기 마을에 가서 또 가르치고 이래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이런 식의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진심으로 자기를 뉘우치고 그 흑인 의사를 자기 사위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눈부처 차이입니다. 저는 폭력에 대한 대안으로 눈부처 차이를 내세웁니다. 불평등을 심화한 것이 폭력을 낳기 때문에 불평등을 완화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세개혁도 해야 되고 또 신자의 체제 자체도 개혁을 해야 됩니다. 또 사회 모순, 이 사회 모순을 강화하는 사회 제도들, 법들 이런 것도 개혁을 해야 됩니다. 공감력 약화에 대해서는 공감을 증대하는 여러 가지 교육과 수행을 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감의 뿌리 교육입니다. 캐나다의 메어리 고든이라는 교육학자가 실제 학교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어린 아기들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은 그 아기들만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우유를 먹으러 가다가 엎어지면 초등학생들도 같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 초등학교 교실. 유모차에 탄 아기가 들어옵니다. 눈이 휘둥그레진 아이들. 아기의 발을 만지며 신기한 듯 인사를 나눕니다. 바닥에 엎드릴 때, 부를 때, 장난감을 만질 때.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은 아기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점점 낮춥니다. 말도 못하는 아기가 울음을 터뜨릴 때는 어떤 감정일까?
아이들은 더 집중합니다. 그것을 3개월간 수행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공간의 뿌리 교육을 행한 곳에서는 이지매나 폭력이 90% 가까이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감의 뿌리 교육에서 얻은 지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간의 공감력은 향상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에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 공감을 하는 그런 장을 만드는 거다. 또 정의란 것도 공감에서 비롯됩니다. 이 반에서 가장 약한 아이가 가장 강한 아이가 다른 사람의 모자를 뺏었을 때 그 앞으로 걸어가서 그 모자를 돌려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용기도 어디서 나왔느냐? 그 모자를 빼앗긴 아이의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공감하기 때문에 그런 용기도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공자의 인, 부처님의 자비 모두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공감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성인들은 우리에게 공감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권력이라는 것이 폭력을 조장합니다. 권력 또한 거시 권력과 미시 권력이 같이 작동합니다. 거시 권력으로는 주권 권력, 생명 권력, 훈육 권력이 작동합니다. 미시 권력으로는 나이에서 사회적 지위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가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 차가 부딪혀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쪽 차의 운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저쪽 차의 운전사가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 아줌마 집에 가서 애나 보지 왜 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접촉사고를 일으키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사회에서는 젠더라는 것이 권력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줌마 가만히 있는가요? 처음에는 조금 주눅이 들었다가 너 나이도 젊은 애가 왜 누님뻘한테 반말이냐 이렇게 응대할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라는 것이 또 권력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보듯이 나이라든지 사회적 지위, 지식의 정도, 자본력 이런 것들이 미시 권력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한테 유리한 권력은 내세우고 불리한 권력은 감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갑과 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또 상대에 따라서 갑과 을은 항상 변동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갑의 입장에 있을 때는 을을 섬기는 마음이 필요하고 을의 입장에 있을 때는 부당한 권력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몸의 중심이 머리나 배꼽이 아니라 아픈 곳이라고 봅니다. 손가락 끝만 아파도 그곳으로 온 신경이 집중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면역세포에서 영양에 이르기까지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손가락 끝을 치유하고 내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아픈 곳이 우리 몸의 중심이듯이 우리 사회의 중심은 바로 아픈 이들이 있는 곳이라고 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주 노동자들, 이들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사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공감할 때 그곳을 치유할 수 있고 우리 사회를 치유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폭력이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폭력할 마음이 일어날 때 내가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상대방의 마음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대대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동일성을 깨는 눈부처 차이의 패러다임을 항상 일상에서도 가져야 합니다. 아픈 자들, 가난한 자들, 억압받는 자들, 그들이 당신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아픔을 바로 내 아픔처럼 공감하고 연대할 때
나는 가장 인간다운 경지에 오르는 것입니다. 또 우리 사회를 폭력이 없이 평화로운 꽃밭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사회적 갈등에 대한 시각을 눈부처의 시각으로 바라본다. 저희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아서 참 신선하고 새로웠는데요. 사세기 공동체 여러분께서 질문을 미리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한번 만나볼까요? 김지연 씨의 질문입니다. 교수님께서 현장에서 노동자분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말씀을 많이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사회 참여를 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요?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사회 참여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이 저도 참 궁금한데요. 우선 저는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순간이라고 봅니다.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침팬지와 인간은 98.4%, 보노보와는 98.7%가 유전자가 같습니다. 그럼 인간이 짐승과 다른 인간만의 특성이 뭐냐 할 때 뭐 이성부터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그러나 가장 인간다운 특성은 다른 약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또 연대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참여는 제가 가장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순간이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에서 폭력을 증대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권력입니다. 그리고 이 권력에 의해서 약자들은 항상 폭력을 당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에도 사회적 약자 입장에 서겠다. 그것이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사회로 만들고 또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식인이란 자기가 생각한 진리를 실제 삶에서 실천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 강연을 듣고 나니까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늘 이 눈부처의 시각을 잃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숨을 쉰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지만 평소에는 숨을 쉰다는 것을 의식도 하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티벳 사람들은 통렌 호흡이라는 것을 통해서 숨 쉬는 것을 좀 더 특별한 일로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통렌 호흡이란 들숨에 주변 다른 이들의 고통, 슬픔, 아픔을 함께 들여마시고 날숨에 행복, 기쁨, 평안 이런 감정들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숨 쉬는 모든 이들이 같은 마음이라면 누구나 평안, 기쁨, 행복,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죠. 이 아름다운 숨쉬기에 동참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사세기 공동체의 숨이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